광주와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잇따라 운항을 확대하면서 국내외 노선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의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지역 항공사 에어필립은 광주 김포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해 제주와 러시아, 일본으로 운항 노선을 확대합니다. 무안공항을 제3의 허브공항으로 삼은 제주항공도 일본과 베트남, 태국에 이어 대만까지 점차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노선에 대한 지방발 신규 취항과 운항 횟수를 더 늘려서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국적항공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들이 잇따라 운항을 확대하면서 지역 항공 분야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에어필립의 경우 광주 전남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한 객실 승무원의 30%가량은 광주 전남 출신으로 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승무원분들도 만나 뵙고 최첨단 장비도 접하다 보니 공부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으로도 많이 오고 지역 인재 추천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무원뿐 아니라 정비직과 지상직에 대한 채용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들이 취향과 노선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